어제 숙취가 덜 가신 아빠는 콩나물이 들어간 해장국을 먹고 싶다고 했다. 그렇지만 콩나물이 들어간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는 것은 내 몫이었다. 숙소 가까이에 해장국집이 하나 있길래 가보기로 했다. 꽤나 이른 아침이었는데 웨이팅이 있었다. 나는 육내탕을 시켰고 아빠는 콩나물이 들어간 해장국을 시켰다. 왜 아침부터 사람들이 득실한지 충분히 알만한 맛있는 식당이었다. 아침을 먹고 이동하기로 했다. 아빠에게 어딜 가고 싶냐고 했더니 도서관을 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떨어져 있기로 했다. 아빠가 도서관으로 떠나기 전에 내가 머물 카페에 가기로 했다. 11시에 문을 연다던 카페가 굳게 닫혀 있었다. 근처를 잠시 돌아보기로 했다. 바다에 하얗게 점처럼 보이던 것들은 모두 새였다. 그리고 바다 위에 꺼멓게 점처럼 보이던 것들은 모두 낚시꾼들이었다. 내 생각에 낚시꾼들은 겁이 좀 없는 것 같다. 해장국을 먹은 아빠가 다시금 영역 표시를 한다고 했다. 장이 건강한 건지 아픈 건지 조금은 우려스럽기도 하다. 우려스러운 아빠를 떠나보내고 나는 올레길을 걷기로 했다. 제주도의 올레길은 여전히 아기자기했다. 길가에 사랑초라는 꽃이 보였다. 나도 하고 싶다. 다시 또 걸었다. 예정이 없던 트레킹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내 생각에 제주도의 매력은 이런 작은 골목들과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낮은 돌담에 있는 것 같다.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너무 배척하지 않아서, 제주도는 여전히 좋은 관광지인 것 같다. 걸으면서 찾아보니 멀지 않은 곳에 카페가 있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지만 우선 들어가 봤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바닷가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도 될 일이었다. 근데 주문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 카페가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영업시간 전에 출입을 허락해 주셔서가 결코 아니다. 모카를 주문했는데 왠지 내 입에서는 초코가 따로 놀았다. 다 마시고 주문했던 아메리카노의 맛은 좋았다. 아빠가 도서관 구경을 다 해갈 즈음에서 다시 만났다. 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찾아본 식당이었다. 꽝국수라고 하는 특이한 메뉴를 파는 곳이었다. 알고 보니 제주도 말로 뼈다귀가 꽝이라고 했다. 주문하고 나서 왠지 내가 예상했던 비주얼의 국수가 등장했다. 내일 한라산 등산을 하기 위해 숙소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제주도에 있다던 친구를 만났다. 친구 집 근처에 오마카세를 가기로 했다. 참고로 오마카세는 별도의 메뉴 없이 주방장 특선 요리를 해주는 음식점을 말한다. 정말 다양한 습기다시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친구는 탕수육을 으뜸으로 쳤다. 내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후로도 메뉴들이 정말 다양하고 푸짐하게 등장했다. 적당하게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기로 했다. 오마카세의 건너편은 번화가였다. 이자카야를 가기로 했다. 배가 불러서 탕을 먹기로 했다. 엄청난 데시벨의 무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야기 나누기가 참 좋던 술집이었다. 귀에 이명이 들리기 전에 술집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아빠랑 저번에 먹다 남긴 제주도 캔맥주를 먹었다. 오늘은 아빠도 나도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랬다.